벨도 왕국을 위해 용병단을 이끌고 싸워온 나는 어느 날 국가 반란의 음모를 세웠다는 죄로 체포되었다. 조작된 증거로 누명을 쓴 나는 감옥에 갇혀 사형만을 기다리게 되었고, 깊은 우정을 맹세한 나의 친구가 시기심으로 인해 나를 모함했다는 사실이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날밤 저녁, 크로우 용병단의 일원들과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 세리스가 나를 구출하기 위해 감옥 탈출은 성공하였으나 곧 왕국의 병사들이 우리를 뒤쫓았고, 우린 수적 열세에 몰려 한밤의 숲속에서 결국 포위당해 전멸해버렸다. 나의 부하들과 약혼녀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도 몸의 반쪽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나소드들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나소드는 인간과 나소드를 융합하는 실험체로 나를 택했고, 나는 잃어버린 반쪽의 몸을 나소드로 받고 새로운 생을 얻어 나소드가 된 나는 몸과 함께 마음도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내 몸에 심어진 제어장치는 나의 복수심을 맹렬히 부추겼다. 엘소드들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타오르는 복수심에만 휩싸여 수많은 침략을 자행했다. 엘소드와의 싸움에서 나는 제어장치에서 해방되어 다시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양심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저질러왔던 이 나는 나의 과거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 애를 찾는 그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 공기가 맑은 숲이군. 옛날 세리스가 죽은 곳이 이 근처였지 아마.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 에일이 사라지면서 온 혼란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 그럼 먼저 가볍게 몸이나 풀어볼까? 이 로벤 마을은 엘의 나무가 가진 신성한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잘 가겠다.